사랑하는 메가서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 시즌1입니다. 시즌1. 자, 제목이 좀 웃기죠? 네. 불꽃포텐 엔제도 좀 촌스럽고 이상해 보이는데 실제로 도움되는 또 뭐예요? 그치? 실제로 도움되는. 원래 옛날에는 이름이 뭐였냐면 실력이 터지는 불꽃포텐 엔제 그랬었거든? 이름 너무 식상하잖아. 근데 제목을 바꿨어. 실제로 도움되는. 왜냐면 이 엔제 선생님이 지금 이제 개강하려고 하는 요 불꽃포텐 엔젤을 정확하게 표현한 표현인 것 같아서 실제로 도움되는. 실제로를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딱 쳐보잖아? 이렇게 뜬다. 실제로. 거짓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거짓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엔젤. 제목을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 이렇게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그쵸? 아, 이름이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 이렇게 했는데 그 실제로가 뭐라고? 거짓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자 이제 봐봐. 우리 이제 한번 톡 까놓고 얘기를 해볼게. 톡 까놓고. 요즘에 수능이 어려워 그쵸? 옛날에는 기출에서 나오는 뻔한 것들이 한 28문제 정도 나오고 대빵 어려운 거 두 문제가 튀게 나왔었어. 뭐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능 공부를 한다는 게 개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 기출 분석을 했어. 그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실전 개념이라고 하면서 기출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실전에 쓰는 개념들을 또 막 이렇게 도구화 정리하고 그게 수능 공부 방법이었어. 거기까지 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많은 걸 또 경험해 보면서 킬러 문제도 막 접해보고 이게 이제 그 수능 공부하는 툴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통으로 수학원 수학2,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요런 수능 체제로 바뀌면서 수학원 수학2는 범위가 되게 적어. 작은 요 안에서 변별력을 다 내야 되고 문이과가 다 통합됐다 보니까 뻔히 자꾸 기출에서 나왔던 것만 다루면 좀 잘한다는 애들은 다 맞추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소위 옛날에는 좀 쉽게 나왔던 기출에서 뻔한 문항들이 다 난이도가 막 올라갔어. 이렇게. 물론, 옛날에 나왔던 말도 안 되는 슈퍼킬러들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건 좀 난이도가 조금 내려가고. 어쨌건 30문제가 고르게 좀 어려워. 그러다 보니 야 기출만 해가지고는 안 돼. 기출만 해서는 안 돼. 엔제를 해야 돼. 엔제를 하면서 새로운 문항들을 좀 처음 보는 문항들을 자꾸 많이 많이 좀 접해봐야 돼. 그래 맞아. 그러다 보니 들어봐. 우리 반 전교 1등이 있어. 우리 반에서 공부 뒷방 잘하는 애야. 걔는 당장 내일 가서 수능 봐도 1등급 만점 받을 애야. 걔가 당연히 개념학습은 옛날에 끝냈고 고1, 2때 끝냈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하고 실전 개념 익히고 하는 것들은 그것도 옛날에 다 끝냈고 그 다음 뭐 기출 같은 건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서 뭐 보면 답이 막 툭툭 나오고 풀이가 그냥 두룩두룩 다 써지고 막 그런 전교 1등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걔는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돼? 엔젤 해야지. 그럼 엔젤 해야 되다 보니 걔가 엔젤을 만족하려면 문제가 어때야 돼?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되게 신박하고 막 그런 막 문제들. 또 되게 신박하고 빠르고 대단해 보이는 교과서와는 교과서에서 막 이렇게 정석적인 풀이 말고 뭔가 막 폭폭 빨리 가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것들을 배우면 얘가 막 감동받겠지. 어우 막 도움 너무 된다 막 이러잖아. 그럼 걔가 이제 막 얘기를 해. 반에서. 야, 이거 엔제 열나 좋아. 이거 막, 이거 기출, 기출도 기출이지만, 이게 짱이야, 짱. 하면서 막 그런 걸 풀어. 걔는 뭐라고? 내일 가서 수능 봐도 만점 받고 1등급 받을 수학 대빵 잘하는 애야. 근데 걔를 보고, 걔처럼 되고 싶잖아. 나도 1등급 만점 받고 싶잖아. 난 지금 2등급이야, 3등급이야, 4등급, 아니, 난 5등급이야. 그래도 나도 1등급 받고 싶고, 나도 의대 가고 싶고, 나도 서울대, 연고대 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걔가 막 좋다 그러면 그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나도 해야지. 그래. 그러고 해. 그 다음 어떻게 되지? 이게 뭐지? 막 이래. 왜냐면 얘는 사실 기출도 똑바로 안 돼 있고 개념도 똑바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멘탈이 털려. 근데 해야 된다니까 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방해가 돼. 방해가 돼. 멘탈만 털리고 자신감만 잃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쌤은 사실
야, 넌 엔재할 때가 아니야. 넌 지금 개념해야 돼. 넌 아직 기출해야 돼. 라고 계속 말하고 싶지만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기출만 하고 지금 개념만 한다면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거부터 꼼꼼히 해야 돼. 라고 선생님이 계속 떠들어도 마음이 불안한 거야. 다 지금 엔재하고 있는데 나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수학이 좀 자신 없고 소위 노베이스 수험생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엔재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불꽃포텐 엔재야. 실제로 도움되는. 자, 얘는 지금 시즌 1이고요. 지금 불꽃포텐 엔재 시즌 1에서는 엔재지만 어떤 문항들을 다룰 거냐면 3점 문항. 3점. 물론 3점인데 뭐 되게 쉬운 3점은 아니고 약간은 난이도 있는 3점 문항. 요즘 3점도 다 못 맞추는 학생 되게 많아요. 네. 3점 문항. 그 다음에 쉬운 4점 문항. 다시 말하면 아직 기출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도 아직 실전 개념 정리가 뭔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얻어갈 게 있고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엔재를 만들었어. 이게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재 시즌 1이에요. 쌤 그럼 시즌 2 때는 좀 어려워져요? 예. 네. 시즌 2 때는 이제 3점 쉬운 4점이 아니라 이제 4점 문항 또 킬러 문항 이렇게 이제 다른 엔재처럼 조금 난이도 있고 막 뭔가 더 신박한 걸로 끌고 나갈게. 일단 지금 시즌 1에서는 부담 없이 그러나 또 되게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특히 노베이스 학생들에게 특화된 그런 멋진 엔재를 만들어봤어. 뭐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올해는 또 이제 엔재 중에서도 좀 쉬운 엔재들도 막 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또 막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쉬운 엔재, 입문 엔재라 그래서 가서 막 해봤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어렵다 그랬더니 이거 어려우면 안 된대요. 그래서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막 윽박당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속상해하는 저기 뭐야 게시판에 저기 글들이 있는데 걱정 마. 이건 진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말했지만 3점 쉬운 4점이야. 그래서 이건 진짜로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네가 지금 아직 기출도 약간 애매하고 또 뭐야 개념도 아직 애매하고 뭔가 나는 수학을 좀 잘 못하는데 힘든데 아 근데 나 이렇게 계속 개념만 하고 기출만 해도 돼 하면서 속상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탄생한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재입니다. 누가 들으면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가 들으면 돼요. 알았어? 이거 클릭한 사람이 지금 들으면 된다고.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떤 강의인지 내가 지금 얘기를 했고 이제 조금만 더 나가서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실전에서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낯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지. 너무 교과서적인 정답이죠. 그렇죠? 교과서적인 답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더 할 게 있어. 잘 들어봐. 짠. 자 문제 해결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형별 문항 정리를 좀 해야 돼. 유형별 문항 정리. 우리가 이제 유형별 문항 정리라고 내가 그냥 좀 직관적으로 썼지만 이걸 우리가 요즘에 뭐라고들 부르냐면 기출 분석이라고도 하고 실전 개념이라고도 하고 또 뭐 도구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 교과 개념을 딱 정리해. 교과 개념. 그럼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딱 정리하고 그 정리된 교과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들을 쫙 분석해 나가며 그 기출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야, 이 개념이 이렇게 적용돼. 저렇게 적용됐어. 이렇게도 나왔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라고 해서 그걸 도구화해서 막 정리하죠. 그걸 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실전 개념 그러잖아. 실전에서 써먹는 개념. 그치? 그게 유형 정리하는 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불계에서 교과 개념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주면서 거기에 있는 기출을 가지고 실전 개념들을 같이 정리해줬고 또 기출 백제에 넘어가서 기출 백제에서 진짜 어렵다라는 킬러 기출들도 다 끌고 와가지고 그 문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개념을 이렇게 도구화해서 막 이쁘게 정리하기보단 같이 풀어나가면서 실전 개념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어가게 그렇게 했어. 아마 저랑 기출 백제 들은 사람들은
기출백제를 해나가며 어렵지만 힘들었지만 실전 개념이 그 안에 스며들어 갔을 거예요. 이게 선생님의 수업 방법이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유형별 문항 정리를 해드렸어. 끝까지 들어봐.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뿅 실전적 문제 해결력을 이제 길러야 되는데 실전적 문제 해결력 요걸 보통 이제 엔제에서 다루고 모의고사에서들 다루는데 이제 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그러다 보니 유형별 문항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쌤은 기출에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출에서. 그리고 이제 엔제로 넘어와서는 엔제로 넘어와선 뭔가 실전적 문제 해결력 다시 말하면 새로운 문항들을 우리가 보려는 거다 보니 새로운 문항들이 막 툭툭툭 튀어나오는 걸 막 이렇게 저렇게 랜덤으로 경험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난 생각해. 쌤 개인적인 의견이라 그랬어. 엔제에 와서도 굳이 유형별 문항 정리로 해서 지수로그 함수부터 하나하나 그거 별로 정리하기보단 엔제부터는 굳이 이제 시간에는 이제 제약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문항들을 계속 접해보는 거야. 갑자기 정적분 봤다가 지수로그 봤다가 수열 봤다가 삼각함수 봤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난 이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시간적인 압박까지 같이 딱 곁들여서 가는 거 이제 모의고사 때 하면 되는 거고. 모의고사 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엔제를 풀 때는 랜덤으로 막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쌤은. 그래서 쌤의 또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가 이게 더 실제로 도움된다면 내가 막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는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이제 보면 알겠지만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놨어. 미니 모의고사. 다시 말하면 15문항 별로 데이 1, 데이 2에서 총 일단 시즌 1에서 150문항을 여러분한테 다뤄줄 건데 15문항이 그중에 11문항은 공통문항 4문항은 이제 선택과목 문항 해가지고 총 15개 문항을 이렇게 딱 구성을 해놨거든. 구성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30문제 중에서 반띵했다라고 딱 생각하면 되는데 시간 제거 풀 필요는 없고요. 시간 제거 풀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문항들을 지금 보는 것처럼 랜덤으로 이것저것 같이 막 만나볼 수 있게 그게 난 더 오히려 도움 된다고 생각해. 개인적인 의견이야. 뭐 이 말에 동의한 거라고 믿고 굳이 뭐 엔제까지 와가지고 막 하나하나 또 유형별로 지수로그 함수부터 해서 뭐 이럴 때 저럴 때 하는 건 뭔가 좀 기출에서 했었던 걸 뭔가 한 번 더 재탕하면서 한번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어서 랜덤으로 이렇게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구성했다. 알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출에서 하시면 되고 저거는.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자. 이 중요한 얘기 또 들어봐. 2024학년도 대학 수학시험 기본계획 한국교육과정평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수학 이렇게 출제할 거라고 써준 얘기거든. 읽어볼게. 일단 들어봐. 수학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한다. 단순 암기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을 지향하고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할 겁니다. 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고 너무 뻔한 얘기죠. 내가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 평가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출제를 해. 우리 교수님들이 10월달에 이제 잡혀 들어가셔가지고 한 달 동안 감금된 상태로 막 출제를 하는데 야 있잖아 선생님 삼촌이 지방 국립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야. 어느 대학이라고 말하지 않을게. 국립대학이야. 근데 삼촌이 박사학위는 통계학으로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또 통계학과 교수들이랑 엄청 또 친하고 막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립대학교 교수거든. 근데 삼촌의 후배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수능 출제위원으로 갔다 왔어. 수학. 근데 이제 삼촌이랑 엄청 친하거든. 근데 이제 삼촌의 조카인 내가 메가스터들이 이렇게 수학 강사하고 있다 보니까 삼촌이 우리 조카 김성훈인데 메가스터에서 수학 가르치고 이러는데 또 이제 출제위원으로 갔다 왔다니까 막 뭔가 이렇게 나한테 막 뭔가 더 좋은 정보를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후배 교수한테 뭐 재밌는 얘기나 뭐 팁 같은 거 좀 얘기해 줘봐 라고 했대. 가서 물어봤대. 뭐 출제할 때 우리 조카 성은이가 가서 해줄 만한 얘기 뭐 없어? 이렇게 막 물어봤대. 직접 물어본 거야. 출제위원이 작년 재작년. 근데 그분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분도 이 얘기를 딱 받겠지. 평가서 이렇게 내라고. 이걸 이제 딱 보고 하고 출제를 하지만 그분 얘기가 이거야. 일단 범위가 수학원 수학2로 적어들었죠. 공통. 그럼 요 적은 범위
또 거기에다가 수능이 벌써 언제니? 94수능부터 있었으니까 이게 도대체 몇 년이야? 너무 많은 기출문제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미 더 낼 게 없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뭔가 이거를 신박하게 내려고 막 머리를 짜내서 출제를 하는데 또 기출에서 뻔히 나왔던 거 내면 애들이 막 뭐랄까 다 맞춰버리고 이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이걸 막 고민해가지고 내는데 실제로 문제를 그렇게 해서 출제하는 것보다 무슨 시간이 훨씬 많다는 줄 아니? 시중에 여러 컨텐츠들이 있잖아. 우리 메가스터디 안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불꽃 포텐 엔제도 마찬가지고 뭐 모의고사, 엔제 요즘 쏟아져 나오잖아. 거기서 똑같은 문제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거든. 그래서 실제 문제를 출제하고 고민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뭐냐면 시중에 나온 엔제, 모의고사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갖다가 그거 대조해서 거기서 거기서 똑같은 발상 뭐 똑같은 문제 있는 이거 제끼는 거 이게 정말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든대.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엔젤을 풀고 모의고사를 풀고 그래 이 좋은 컨텐츠들이 좀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이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지만 이 엔젤을 풀 때 모의고사를 풀 때 아 이게 똑같이 나올 거야 적중할 거야 하면서 받아 적는 거 이것처럼 무의미한 게 없는 거야. 그것처럼 무의미한 게 없다고. 절대 안 나와.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엔제 하면 어려워 어려운데 아 그래도 도움 되겠지 하고선 들어 그래서 꾸역꾸역 받아 적어 그리고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래. 절대 안 나온다고. 절대. 교수님들이 뭐 한다고? 그거 제끼는 게 일이라고. 니네가 이미 인강으로 듣던 접하고 있는 엔제는 다 평가원에 들어가서 제껴질 엔제들이야. 제껴질 문제들이야. 이건 출제위원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선생님 그러면 유명하지 않은 희한한 엔제를 풀까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엔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이 뭐냐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앞에 말한 것처럼 뭐야 이거 실전적 문제 해결력을 길려는 거잖아. 그러려면 뭔가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나가다가 아 여기까지 끌고 가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와 아 요렇게 생각했으면 좋은데 이런 걸 배우면서 공부를 하는 게 엔제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그걸 하나 도구화시키면서 정리해 주는 걸 받아 적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거 야 이거 막 이게 아니라고요 수학에서. 알겠나요? 오케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니? 자, 그럼 수강 대상은 뭐? 뻔하죠? 개념 공부 마쳤지만 점수가 오르지 않는 학생. 그렇죠? 기출문제 뭐 나름 했는데 나 그래도 엔제 풀고 싶은 학생. 그리고 어렵게만 엔제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계속 멘탈 털린 학생. 그런 학생들이 오시면 돼요. 알았어? 선생님 저... 저 무슨 얘기 누구든지 알죠? 네가 들으면 돼요. 네가 들으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네, 책은. 뭐 작년에도 이렇게 생겼었어요. 네, 이렇게 하고 10일 완성이라고 써놨는데 그래 15개씩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 그렇게 구성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완강된 걸 듣는 사람들은 10일 만에 다 들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찍으면서 올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수학원 수학투뿐만 아니라 확통 미적 기하까지 선택 과목까지 다 아까 말한 것처럼 15문화씩 해서 딱딱딱 구성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어려운 3점에서 준킬러 4점까지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진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끌고 나가겠습니다. 끌고 나갈 거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공통 11문항 선택 4문항에서 하루에 딱 15문항씩 해서 총 150문항을 멋있게 시즌 1에서 완성시켜봅시다. 실제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강의 일정은 이렇게 돼요. 5월 3일 요날 교재가 입고될 거야. 아마 내가 요 캐스트를 5월 3일 날 올릴 거니까 오늘일 것 같은데.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오늘 교재 입고되니까 이제 구매해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강의는 5월 13일 날 개강될 거고요. 종강은 6월 26일 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많이 또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만 좀 대답하면
혼자 풀었을 때 맞은 문항도 강의 들을까요? 하는데 예, 들으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듣는다기보다 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현장 학생들 강의를 그대로 찍어 올릴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현장에서 이걸 미리 예습해 온 다음에만 풀어주지 않을 거고 같이 풀 거거든. 얘들아 1번 풀어봐 하고 쌤이 좀 기다렸다가 자 여기까지 생각했어? 자 그럼 쌤이 이렇게 이제 해볼게. 이제 이해 같이 그 다음 또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강의 자체를 여러분은 들을 때 그냥 2배속 그러니까 풀어본 다음에 2배속으로 뭐 틀린 거 이게 아니라 그냥 1배속으로 딱 켜놓고 같이 이렇게 현장처럼 따라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듣는 강의야, 요 강의는. 알았죠? 그렇게 듣는 강의라는 거. 그러니까 뭐 혼자 풀어보고 뭐 맞은 강의 들을까? 이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무불개로 안 했는데도 선생님 따라갈 수 있나요? 당연하죠. 쌤이 얼마나 쉽게 누구나 다 이해되게 설명해 주는데 지금 요 캐스트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요렇게 쏙쏙 귀에 들어오게 그렇게 잘 들리게 수업할 거니까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출과 인재 중에 어느 걸 먼저 할까요? 라고 하는데 자자자 중요한 얘기야. 쌤은 이제 이걸 지금 듣는 중에서 아직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출이 아직 좀 애매한데 라는 거잖아. 쌤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 같이. 쌤이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기출 백제에서 제가 실전 개념이 이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기출 백제를 멋있게 촬영했거든. 진짜 기출 백제 좀 어려웠지만 정말 정말 도움도 많이 됐을 거야 학생들이. 그렇게 기출 백제를 통해서 같이 실전 개념이 스며들게 공부를 하면서 또 지금 시즌1에서 쉬운 3점, 4점짜리 문항들을 가지고 엔제들을 좀 새로운 문항들을 막 빨리빨리 접해보면서 문제풀이 강훈련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쌤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 뭐 수강평 작년에 올라온 거 하나 보여줄게요. 특히나 저 같은 N생분들은 기출이 잘 들어 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N제는 풀 실력이 아닌 것 같아. 대체 뭘 해야 되나 만년산산에서 벗어날까 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강의입니다. 새로운 문제 풀 때 늘 겁부터 물고 출제 아니 뭐 출발을 못했던 분들이라면 불꽃부터 되는 대로 겁은 확실히 없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들으면 되는지 알죠? 너 들으면 돼요. 알죠? 너 들으면 돼요. 자. 선생님 슬로건 알죠?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수학 포텐이 터뜨리려고 이게 불꽃 포텐 엔제 이렇게 또 이름도 그렇게 지은 거야. 알았어? 불포 엔제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잘 만들어보는 엔제니까 선택 까맣게 줘서 만든 엔제니까 여러분 쌤 믿고 따라오는데 지금 종이 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봐요. 따라오라는 뜻이에요. 알았어? 저랑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네. 강의에서 우리 좀 만나도록 해요. 선생님이 진짜 잘 준비했고 여러분 성적 반드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